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학교 현장에 자재나무가 실어주러 갔는데요. 저희 현장이 아니고 다른 지게차 사무실 현장 지원 나온 겁니다. 쉽게 얘기해서 땜빵이라고 하죠. 땜빵 나왔어요. 지금 25등 카고 한 대 서 있네요. 벽돌 남았다 그러더니 많이 남았나 봐요. 일단 가보겠습니다. 이 현장 올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. 현장이 정리가 잘 돼 있어요. 그래서 깔끔하지 않으면 지저분하게 막 모시니 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작업하기가 좋아요. 일단 내려서 작업 지시를 받겠습니다. 뭐 벽돌 하나는 조그만 건 이쪽 1톤에 실어주고 나머지 벽돌은 25톤 가구에 싣고 그 현장 정리를 좀 하신답니다. 오렌지색 티셔츠를 입고 있으니까 완전 오렌지족 같은데요. 아, 오렌지족이 뭔지 모르시겠다고요? 그건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. 자, 작업 스타트 합니다. 일단 작업하기 좋게 필요 없는 거는 다른 곳으로 옮겨 놓고 벽돌부터 실어 줘야 되겠죠. 일단 이 레미탈은 다음에 쓸 거기 때문에 저쪽 앞으로 옮겨 놓고 1톤차에 짐부터 실어서 1톤차를 옆으로 빼버려야 될 것 같아요. 카고 트럭을 어디다 세워야 될지는 이제 제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. 이 두 팔레트를 치워야지만 카고 트럭이 충분히 후진을 할 수 있겠죠.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이 상차하게 되면은 하차보다 약간 더 좀 귀찮은 게 있어요. 뭐냐면은 이 물건이 공장에서 상차하는 거랑 이 현장에서 상차하는 건 틀려요. 이 물건이 공장에서 나와서 한번 이동을 했잖아요. 이동을 하면서 이 벽돌이 약간 흔들려 갖고 공장에서는 직각이 딱 맞았다면은 현장에서는 약간 뭐 앞으로 쏠렸다거나 뒤로 쏠렸다거나 또는 팔레트가 조금 파손이 됐거나 또 현장은 땅이 평평하지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싣다 보면은 처음에 요거 두 팔레트 기준으로 삼는데 요게 각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 끝까지 다 실을 때까지 이쁘게 실리지가 않는 거지. 계속 각이 틀어져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현장과 공장에서 상차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. 어쨌든 이 자재가 공장에서 나와갖고, 공장에서 나올 때는 반듯하겠죠. 근데 이제 이게 이동 중에 약간 이제 흐트러짐이 생기고, 현장에서 하차해갖고, 여기저기 배치하다 보면은 이 팔레트가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. 물건이 좀 흐트러져 있는 거죠. 이 상태에서 다시 상차를 하게 되면은, 공장에서 상차할 때보다 이쁘지가 않아요. 뭐 변명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이날도 제가 처음에 잘 기준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간격도 벌어지고 위아래가 틀리다 보니까 위에는 붙으면 밑에는 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아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. 그 중간에 한 번씩 이게 바로잡기 위해서 작업을 했는데도 제 딴에는 만족하지가 않더라고요. 뭐 물론 이쁘게 안 실려도 이 물건은 갑니다. 근데 이쁘게 안 실려 놓으면은 되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기분이 찝찝해요. 뭔가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온 느낌. 하여간 좀 물건이 실려도 이쁘게 딱딱 맞아떨어져야지 기분이 좋아요. 근데 그런 날이 있어요. 죽어라고 삐뚤게 실리는 날. 그는 내 눈이 삐뚤든지 마음이 삐뚤든지 그런 겁니다. 그래도 뭐 안전하게 실려 있으니까 조금 이쁘지 않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.
근데 여기 왜 이렇게 자재가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어요. 한차 가득 차도록 남아있잖아요 지금. 뭔가 작업이 변경이 됐다는 얘기겠죠? 벽돌로 쌓으려다가 뭐 다른 걸로 바뀌었다든가 뭐 이런 거요. 아니면 이렇게 많이 남을 리가 있습니까? 뭐 하기야 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사정이 있겠죠? 뭐 전 지게차니까 이 물건이나 이쁘게 자시를 생각하면 되겠죠. 여기 땅은 대체적으로 학교 운동장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평평해요. 그러나 이제 비가 온 다음 날이기 때문에 땅이 많이 지른 곳도 있어요. 이제 그런 곳은 빠지진 않는데 자꾸 밟고 다니면은 빠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건 좀 피해서 다녀야 될 것 같아요. 저 요파레트는 약간 파손이 돼 있어요. 앞에 쪽이. 요런 거는 이제 잘 실어야지. 잘못해서 이거 무너지면은 일이 또 커지게 되겠죠. 요런 게 한 팔레트가 별거 아니잖아요. 지게차를 한 번만 딱 뜨면 되는 건데 요게 만약에 조금만 잘못해갖고 무너져버리면은 그 사람이 살려면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. 요런 거는 살살살살 진짜 달래듯이 해갖고 잘 실어야 돼요. 일단 화물차 싣고 가면은 이제 끝이잖아요. 여기 연지대까지 그리고 화물차가 묶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. 거기까지만 조심해 주시면은 이제 하차는 공장에서 하차하는 거니까 거기서야 뭐 이게 뭐 무너지더라도 다시 또 싸서 제품이 나오면 되는데 현장에서는 되게 난감해지죠. 벽돌은 몇 파레트 안 남았어요. 근데 저 뒤에 벽돌이 지금 땅에 파묻혀 있어갖고 저걸 어떻게 잘 꺼내는 게 관건이네요 오늘은. 자 이제 마지막 벽돌인데 땅에 파묻혀 있어요. 근데 바닥부터 그냥 모래를 같이 파고 들어가니까 또 잘 나오네요. 이제 흙 좀 털어내고 벽돌만 살짝 떠야죠. 이거 모래도 비싼데 이거 저 화물차에다 실어드리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. 모래는 잘 털어내고 벽돌만 실어드리면 됩니다. 자 이제 마지막 벽돌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벽돌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아 레미타라고 또 해수용 팔레트 실어드려야 돼요. 아직 끝이 아닌 거죠. 끝날 때까지 끝은 아니죠. 자 이제 레미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 레미타를 얹고 그 다음에 빈 팔레트 한 번 더 얹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마지막 레미타 상차입니다. 요거까지 하면은 카고 트럭에 꽉꽉 눌러 담았어요. 빈틈없이 눌러 담았습니다. 그러나 뒤에 조금 공간이 있긴 있네요. 저기는 뭐 뭘로 채울 수가 없죠. 이 정도면 많이 실은 겁니다. 저 이제 카고 트럭 빼고 현장 정리 들어가겠습니다. 현장 정리를 봤자 몇 개 안 돼요. 쓰레기 몇 자루 버리면 되고 아까 남은 레미탈 한 군데 모아두면 되니까요. 금방 끝날 거예요. 조금 더 빨리 돌려야 되겠어요.
아, 여기 빈바레트도 있네. 이것도 이제 해수용이기 때문에 아까 1톤짜리에 벽돌 조금 실었잖아요. 거기다 실어서 보낼 거예요. 이 폐기물 자루는 가벼워갖고 두 개, 세 개 한 번에 떠도 상관이 없어요. 이것까지 갖다 놓으면 폐기물은 다 처리되는 거고, 이제는 나머지 레미탈만 옮겨놓으면 끝입니다. 25톤 카고 한 대 싣고, 1톤짜리에 파레트 두 파레트 싣고, 그리고 현장 정리 좀 하니까 한 시간이 후딱 넘어가 버리네요. 시간은 참 잘 갑니다. 이렇게 뭐 일하다 보면은 시간 금방 흘러가 버려요. 다행히 요 다음에 예약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었죠. 다른 곳에 만약에 예약된 곳이 있었으면은 거기에 또 신경 쓰느라고 작업할 때 아주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. 빨리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그러면은 또 깝깝해지잖아요. 다른 일을 못 가게 되니까. 근데 오늘은 이제 뒤에 일이 없어갖고 많이 많이 여유로웠죠. 이제 흩어진 레미탈만 몇 개 모아놓으면은 작업 끝입니다. 그냥 여유롭게 작업하는 게 좋아요. 막 뒤에 일을 차고 있어갖고 신경을 거기 집중하고 있으면은 현재 여기에서 만족스럽게 작업을 못하게 되잖아요. 느긋하게 작업하는 게 저도 좋습니다. 이제 마지막 팔레트 옮겨가고 있습니다. 요거 옮겨놓고 옆에 있는 간단한 이거 폐목재 옮겨놓으면은 오늘도 작업 끝이죠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